되는 거더라? 칸에 이어요. 어디? 아. 베트남 갔을 때 카드 되는 거 몰라가지고. 맞아. 어, 왜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지? 이러면서. 1581호예요. 드드드든든. 어, 시원하다. 여은아, 물을 줄게요. 짜자잔 짠짠. 아, 초콜릿이다. 어, 초콜릿 여기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대, 여은아. 그냥 구경만 해야 된대. 초콜릿 5,000원. 여은아, 이거 아빠가 이따가 편의점 가서 사줄게, 알았지? 두 개 사줄게. 엄마랑 나눠 먹을 거야. 어, 엄마랑 나눠 먹자. 아, 여기 여은아, 여기. 아. 지금 수영장을 들어갔었는데 수영모를 안 가져와서 메인프로 입장부터 그리고 구명조끼도 대여가 가능한데 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수영모를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4시 44분인데 일단 한번 목적지를 딱 보고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마트 용산점 까릿. 아, 근데 지금 수영장에서 바로 와서 슬리퍼 신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44분? 20분 컷. 여은아, 아빠가 수영놀이 할 수 있게 해줄게. 여은이가 좋아하는 핑크색이 없네. 핑크 살 거면 핑크색 사야 돼. 빨간색 싫어하려나, 여은이? 뭐 여기 수영모자 팔아요? 네, 여기. 4,000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다 계산하면 될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5시 4분. 20분 걸렸으니까 10분 충분히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 5시 8분. 이제 수영을 마치고 푸드 익스체인지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런 뷔페급에서 스테이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참 아, 이거 근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긴 하다, 그치? 이번 8월 메인 고향식 음식 초계탕. 초계가 아 초랑 방이구나. 어 진짜 맛있는데. 와. 아 이게 초계구나. 와 완전 여운이 스타일로 골라왔네. 무슨 크림이랑 이런 거 손에다가 크림 같은 거 짜는 거 같아요. 어, 원래 뷔페 가면 어? 먹어볼래요? 야. 한 통 더 사 먹을까? 어떤 맛이야? 아이스크림 맛이야. 아이스크림 맛이야? 까까 맛이야. 까까 먹는 까까 맛이야? 원래 뷔페 같은 데 가면 롤 안 먹거든요. 밥만 많아서 뭔가 배 채우는 느낌이라서 안 먹었는데 여기 롤은 진짜 웬만한 그 식당에서 먹는 롤보다 맛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롤? 응. 아직 안 먹어봤어. 영훈아 맛있어? 어 맛있어? 한편 이따 먹어볼까? 한편 이따 먹어볼까? 먹지 말까? 알았어. 아빠가 빼줄게요. 영원이가 뺄 수 있어? 엄청 귀엽네. 빠고 있다, 있다. 있다. 다음은 장어롤. 아, 빠졌어? 최고. 여기다 놔. 어때요? 빼먹을 거야. 빼도 영원이야? 아니, 잘 빼. 아까 터득했어, 하나 먹다가. 근데 저번에 그 생방송 할 때 막 그랬거든. 아 저는 뷔페 안 간다고. 너가? 어. 왜? 질 떨어서? 응. 다 막 그냥 그럴듯하게 막 차려놓기만 하고 막상 먹어보면 맛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종류만 엄청 늘려놓고 이래서 별로라고 막 이랬는데 난 솔직히 이런 데 처음 와보거든. 8만 원짜리. 맨날 가면 결혼식장 아니면 그냥 청주에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2, 3만 원짜리. 패밀리 레스토랑. 응. 그런 데만 가봤는데 다르긴 다르네. 맛 입으로 먹는 말고도 분위기로 하는 거. 서빙 하시는 분 다 되게 친절하고. 아, 뭐 이건 딸기 케이크야. 아빠도 한 입 먹어봐도 돼? 어우, 착해. 안 단다, 엄청 찌름. 보통 이런 데 있는. 무지무지 달고, 단맛이. 엄청 달잖아. 브라우니 같은 거. 어, 진짜 달아서 못 먹을 정도인데, 이거는 딱 먹었는데, 별로 안 단데. 초콜릿 그 향이 엄청 진해. 그거 알아요? 원래 이렇게 짠을 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짠을 해야 되는데 동양인들만 항상 잔을 바라본대. 아 그래요? 응. 그리고 또 그 서양인들 영화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자꾸 눈을 피하는데? 부딪힐 때 자꾸 시선이 이리로 가는데? 눈싸움으로 변질된 짠. 막 이렇게 마시고. 와 여보. 응. 완전. 엄청 푹신해요. 엄마 지루해하다. 왜 어떤데요? 일어나기 싫어요? 어 여보. 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침대로. 어 자기 누워봐요. 빨리 빨리 누워봐 여보. 어 하, 여보. 좋지? 오, 끝내주지? 와. 근데 이렇게 자는 거 오늘 이렇게 잘 거야. 영원이 가운데서 자고 엄마랑 아빠 양쪽에서 잘 거야. 여기 옆에는 벽이 없어서 떨어질까 봐 영원이가 가운데서 자는 거 알았지? 괜찮아요?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여행 와서 좋아? 엄마 아빠랑 같이? 응.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어? 아 근데 우리 집 좀
3층은? 아, 우리 집 3층. 우리 집은 거기 잘 있어. 우리 오늘만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진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 여기서 살면서 뭐 하고 싶어? 놀고 싶어. 무슨 놀이 하고 싶은데? 여느 가방 있는 거에서 여느 가방에 꺼내 그리고 엄마 아빠 나랑 먹어서 여느가 이거 갖고 놀고 싶어. 그러고 놀고 싶어? 여느 수영 한번 어땠어 오늘? 수영? 어. 아, 그거. 내일 아침에 봐요. 엄마 봐봐. 벌써 자? 엄마 봐봐. 뭐야? 어, 여운이 없어졌다. 엄마, 여운이다. 어떡해? 우리 여운이. 으쌰. 으쌰. 꺼내줄게. 으쌰. 으쌰, 여기 있다, 우리 여운이. 엄마. 스타트업을 할 때에도 처음 준비해서 첫 인상을 남길 때 확실하게 좋게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남았나요? 아, 8시요. 여운이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아빠 먹어. 아빠 먹어볼까? 맛있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맛있어서. 여운이 많이 먹어. 이제 여기서의 1박 2일의 여행을 끝내고 여운이가 좋아하는 옥토넛 어린이 뮤지컬을 보러 갈 겁니다. 여운아, 근데 여기 지지야, 지지. 아이고. 아, 거기 신발 막 갖다 대서. 여운이 분홍색 신발에 시커매져서 속상해? 응. 엄마 집에 가서 닦아줄게, 알았지? 응. 아주 속상해. 여운아, 이제 빨리 들어가서 한번 진짜 있나 볼까? 가볼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자, 옆에서 같이 찍어볼까요, 여운이? 자, 하나, 둘, 셋! 김치, 여기! 여운이, 오늘 재밌었어요? 아까 배고픈 애들이 무서웠어? 그 버거들? 버거가 무서웠어? 가시버거? 이제 옥토넛 뮤지컬을 보고 저는 노래 선생님을 만나서 노래를 배우는 동안 여보는 롯데타워에서 구경하고, 그치? 그런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트러플. 아 진짜요? 네, 버섯 그 트러플. 우리나라에서는 비싼데 네. 거기서는 싸요. 아 싸도 비싸요. 네, 이태리 아니 안 싸요. 아니, 싸요 싸요. 트러플 싸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싸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몇만 원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몇천 원이에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아. 이것도 그렇고 막 무슨 장미 화장수인가? 네. 막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막 몇만 원짜리인데 거기서는 또 몇천 원인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태리 네. 제품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스타에 네. 우리나라 많이 뿌려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드시면 좋지 않을까? 트러플 파스타 한번 해먹어. 이거 했어. 와. 딱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아. 하나 드리면 되겠다 했어. 네. 이거. 와 잘 먹겠습니다. 네, 네. 트러플 트러플. 두 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여은이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대요. 롯데타워에 있는 유모차를 빌려서 지금 거기 타고 자고 있어서 롯데타워에서 좀 뭐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아니 뭐 살 거 있으면 좀 알아보고 하다가 여은이가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쯤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까 합니다. 그래 잘 자서 다행이다.